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로 이사를 온 상태고요. 지금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짐 정리가 조금 덜 됐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겟 레디를 하면서 우리 같이 수다를 한번 떨어보아요. 요거는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이건 무기 자차여가지고 너무 막 촉촉하지 않고 적당히 좀 이렇게 유분을 잡아주는 게 좋아서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지 분비량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주 해가 짱짱하게 떠있네요. 지금 여기는 제 옷방 겸 화장대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밖에 살짝 보이는 곳은 거실이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어제는 추워가지고 막상 긴 옷 입고 나가면 막상 너무 덥고 또 아 오늘 덥겠지 하고 반팔을 입고 나가면 너무 또 좀 선선하다 해야 되나? 머리를 좀 어차피 오늘 모자 쓸 거기 때문에 앞머리는 그냥 잠깐만 이렇게 좀 까고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이거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파운데이션이고요.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써봐요. 그냥 스펀지에 바로 이렇게 묻혀서 발라주겠습니다. 네, 아무튼 8월달은 진짜 바빴었던 것 같아요. 네, 서울 집 알아보고 이사도 하고 이게 진짜 원래 이사가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뭔가 섬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생각할 시간도 갖고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건강검진을 저번 했는데 뭐 유방 쪽이랑 갑상선 쪽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걸로 조금 골치 아프긴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악성은 아니라 해가지고 뭐 아무튼 서울에서 다시 병원을 다닐 예정이고요. 또 이번 추석 때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푹 쉬다가 왔어요. 진짜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근데 컵버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살짝 더 이번에 마로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마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무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만의 또 생각하는 시간 앞으로의 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달이 진짜 훅 가더라고요. 훅. 제가 이번에 진짜 이사하면서 정말 많이 버렸어요. 옷도 뭐 안 입는 옷 진짜 다 버리고 화장품도 다 버리고 안 쓰는 거. 근데도 아시죠? 이사하면은 진짜 짐 많은 거. 로라메르시에 파우더를 써볼게요. 로라메르시에 파우더를 써볼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집을 고르게 됐냐면 되게 좀 이런저런 조건이 좀 많았어요. 일단 반려동물이 되는 곳, 반려동물 안 되는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정말 겨우 찾은 집이 이 집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곳 뭐 이런 데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주택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는 좀 오래된 주택이에요. 예전부터 약간 오래된 주택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뭐 실현해보고자 해서 이 집을 골랐고 평수도 좀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마로랑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요. 물론 조금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메이크업은 짜잔 얼마 전에 또 에스쁘아에서 나온 섀도우 팔레트인데 지금 처음 열어봐요. 네, 색감이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발색이 매우 잘 됩니다. 요 색상을 이건 진짜 채도가 완전 빠진 약간 팥죽색 느낌?
코지 파자마 색상. 이 색상 너무 이쁘다. 약간 뭔지 알죠? 말린 장미. 요즘같이 이제 슬슬 가을이 오면은 써줘야 될 그런 색상. 끝에만 살짝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끝에 음영을 넣어주면서 아래 삼각존도 살짝씩 채워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렌즈도 끼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애교살을 좀 빡시게 한번 넣어볼게요. 쉐딩, 제일 진한 부분을. 그리고 옥상이 있거든요? 이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완전 텅 비어있는 옥상인데 저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만의 개인 옥상을 가져본 적이 막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랑 살 때 말고는. 그리고 이때까지 제주에 살면서 서울에서 못 해본 것들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전시를 좀 많이 보러 다닌다거나. 일단 지금 제 목표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네,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펄땡이를 반짝반짝 너무 예쁜데요? 아니 펄이 어떻게 생겼냐면 별로 발색이 잘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되게 발색이 잘 되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발색 잘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발색이 되게 잘 된다. 반짝반짝.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룩북이나 패션 하울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하울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옷들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좀 사놓고 좀 많이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옷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조금 당분간은 옷을 막 사들여서 하울이나 룩북을 찍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제 일상에서 묻어나는 저의 패션이나 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하울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몇 년간 하울 영상이나 룩북을 찍으면서 정말 그냥 버려진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처박아 두고 몸은 한 개인데 옷은 막 너무 많고 이러면 이 옷들을 막 잘 입을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디 뭐 나눔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알죠, 옷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거는 로라메르시에 로즈골드 색상이고요. 이거 진짜 영상에서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만큼 뭔가 애교를 되게 예쁘게 해주는 거는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일단 마스카라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또 놀다 보면 이게 애교가 어느 정도 좀 날아가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앤디얼 거고요.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지저분해졌는데 요즘에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것만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다시 서울에서 살면서 예전에서 살던 그 느낌과는 좀 다른 기분. 진짜 섬에서 육지로 올라온 기분? 저는 마로한테 진짜 너무 고맙거든요. 아니 이 집을 처음 온 날부터 진짜 여기서 몇 년 산 애처럼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얘도 막 비행기 타고 막 차 타고 하는 거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좀 잘 저를 잘 따라줘서 마로한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약간 피부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쿠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온 건 헤라 블랙 쿠션인데요. 저는 요즘에 TV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 요즘에 빠진 거 진짜 많아요. 일단 드라마는 갯마을이랑 원더우먼, 그 다음 검은 태양, 그리고 수우파 수우파 등등이 있는데 갯마을은 김선호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더우먼은 이하늬가 진짜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우파는 저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준 그런 프로예요. 처음에는 리정님한테 완전 빠졌다가 요즘에는 허니제이님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뭔가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와, 나는 살면서 저렇게까지 막 진짜 도끼를 품으면서 살아본 적이 있나? 그런 강한 집념. 그냥 뭔가 제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나도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해준
100%예요. 전에 대구 갔을 때 제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진짜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수우빠 얘기만 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여자가 막 도끼 품고 뭔가 너무 막 쟁취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누르려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좀 여성들이 많이 바뀌는 조금 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 자체가 여자는 좀 약간 남자들의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여성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걸 되게 많이 누르려고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여자애들 막 좀 많이 누르려고 하고 근데 확실히 좀 저희 부모님도 요즘 많이 바뀌셨어요. 이거를 누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억제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냥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래서 저를 많이 누르려고 하는 부모님이랑 되게 많이 싸워왔어요. 싸워왔고 이게 근데 진짜 최근에서야 부모님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셔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사이도 좀 더 좋아지고 요즘 굉장히 아무튼 생각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에서 이것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있나요? 저는 그거를 찾고 있어요.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지금 31살인데 네 이제서야. 근데 막 철 들고 싶진 않아요. 뭔 말이야. 마로가 지금 제 발밑에 있거든요. 마로가 원래 좀 사람들을 좋아하고 완전 주인 껌딱지인데 요즘에 완전 제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조금 그 빈도수가 좀 높아졌어요. 블러셔는 오랜만에 라카 저스트 치크 레디쉬 색상을 발라볼 건데요. 약간 레드기로 볼을 조금 화사해 보이게 해보고 싶어서 요거 일단 베이스로 요거 레어카인드 모브 피셔를 발라줄게요. 모브 피셔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위에 요거 아리따움 아쿠아 벨벳 틴트 12호 데일리 로즈 색상이고요. 이 수우파의 기세를 몰아서 약간 다크한 분위기로 오늘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하지만 좀 귀여움도 놓칠 수 없는 티셔츠 이렇게 빵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M 사이즈인데 이 M 사이즈 하나 남았다 해가지고 이거 바로 샀습니다. 이거랑 이런 네이비 색상의 자켓을 입어줄 거고요. 이거는 짠 이런 비니를 써볼게요. 머리를 귀를 덮어봤어요. 이게 낫죠? 여러분 이렇게 네 같이 준비해요를 해봤고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